한편 정적을 깨우는 의문의 소리. 역 앞에서 잠시 쉬고 있던 4번 카메라에 호기심이 발동했다. 의문의 소리를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간 4번 카메라. 분명 공사장에서 들리는 망치 소리 같은 게 당시 어디서 나는 건지 알 수가 없다. 오로지 귀 하나에 의존해 방향을 짚어나가는 4번 카메라. 골목 안 막다른 집으로 들어가 보는 용케도 찾아 마침내 발견해낸 소리의 근원지. 아니나 다를까 어르신들 한창 뚝딱뚝딱 공사 중이시다. 어, 이 집 몇 년 된 집이에요? 네? 몇 년 된 집이야? 이 집이 한 50년. 근데 이런 거 다 새로 다 사신 거 같은데? 이제 이런 건 새로요. 이런 기둥 이런 건 다 50년 된 거예요. 문이 저리 맹겨졌잖아요. 남의 집 구경만큼 재미진 게 또 있으랴. 4번 카메라 어르신들께 허락을 구하고 수리 중인 방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말끔하게 도배를 마친 거실 아직 싱크대는 안 들어왔나 보다. 바로 옆 안방도 깨끗하게 새 옷을 갈아입었다. 게다가 밖에 있던 화장실까지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데 새 집 구경 마친 4번 카메라 방에서 나와 일하고 계신 어르신들 곁으로 슬쩍 다가가 뭔가를 물어볼 생각인 듯. 근데 어르신들 쳐다도 안 보고 열심히 일만 하신다. 바쁘시다. 이제 아이고. 집이 출세했네. 대대 나오려고 자꾸 찍는 거 보여. 아니 집은 왜 이거 같은 거예요? 이거 손님 맞이하려고. 네? 손님 맞이하려고. 누구요? 누구 와요? 누가 오느냐고. 네. 아이고 뭐 서울에서 구경 어머머 잘 때 없이 맞이. 우리는 자리 민박지. 어머님 따로 계시고. 네. 민박집. 민박집 우리 집인데. 네. 이제 이 집을. 네. 이제 휴가나 사람들이 많이 오면 집이 솔잖아요. 좀 민박 손님 받으면. 그래, 여기 와서 좀 사용하려고. 한 집을 건축지. 이걸 해야 촬영도 하려면 이렇게 하고 이러지. 촬영하러 왔으면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. 뭘 하려고 그래. 프로령에 바짝 긴장한 관찰 카메라. 인근에 있던 5번 카메라까지 합세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데 글쎄 방해나 안 되려나 모르겠네. 어르신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? 아, 저 해줄 때 갔다 와야 돼. 아, 그래요? 근데 골문 제가 아까.